안녕하세요. 초세댁입니다. 도원이의 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돌잔치 때 입으로 피팅을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드레스를 입을까 했는데 허리가 너무 끼는 거 있죠? 예쁜 드레스를 포기하고 몸매가 숨겨지는 한복을 입었어요. 육아를 하다 보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적어서 그동안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그리하여 체중 감량이 시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검색해보고 후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한 끝에 결정한 곳은 두구두구두구 신사동에 위치한 다이트예요. 역 거의 바로 앞에 이런 건물이라니 위험에 덜덜했어요. 다이트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운동을 해보니 너무 힘들고 꾸준함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딱인 곳. 단기간에 운동을 하지 않고 누워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상담 후 확실한 동기부여와 목표 감량 위주로 진행하는 1:1 밀착 케어 프로그램인 올 때마다 살 빼는 미친 다이어트 올빼미가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이트는 앱을 통해서 식단 관리와 영양사와의 밀착 코칭도 해요. 혼자 의지박약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인바디와 옴니픽 검사를 진행했어요. 관리 전 기초 검사를 하는데요. 신체 데이터,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 개인에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점이 좋았어요. 직원분들도 너무나 친절하세요.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는 다이트. 솔직히 인바디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출산 전보다 지방은 늘고 근육은 너무 빠지고. 이제라도 다이트 찾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옴니핏으로 스트레스 지수까지 확인했답니다. 가운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해요. 관리 전. 저는 팔다리가 얇아서 날씬한 것 같은데 뱃살이 장난 없어요. 이번에 꼭 없애야겠어. 가장 먼저 진행한 핫버닝. 열 에너지를 전신 깊숙하게 전달시킴으로써 땀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에너지 순환, 신체 온도가 올라가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신진대사까지 원활하게 하는 열 자극 효과까지 느끼게 해주는 관리예요.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게으름의 대명사인데 누워서 살을 빼다니 너무나 감격. 여기 빨간 열은 일반적인 열이 아니라 생육광선 열 에너지라서 전신 몸속 깊숙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엄청 뜨거운 찜질방에 있는 것 같은데 뜨거워서 힘들거나 한 느낌 없이 땀이 나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해도 노폐물 독소가 쌓여있으면 원활한 다이어트가 어려운데 이 기기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지나고 나서는 막혀있던 부분과 뭉쳐있던 부분이 풀리면서 온몸이 싹 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에 정말 신기했어요. 두 번째 관리, 더블버닝 S 셀컷 관리. 1kHz 미만의 주파수로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 강화, 지방 연화, 만성통증, 급성통증 등을 케어하는 관리예요. 이렇게 하드패치를 부착하는데요. 총 12개의 패드로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케어해줘서 부위별 근육 크기 및 깊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요. 저는 러브핸드 뱃살, 허벅지 위주로 케어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몇 시간 운동을 한 느낌으로 얼얼하고 덜덜거리는 게 신기. 진짜 효과가 엄청나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어요. 1시간 받고 다시 한번 인바디 타임. 아직 한 번 받아본 거라서 달라진 게 없을 텐데 또 인바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살이 빠졌다? 아니, 너무 신기하게 체중은 줄고 골격 근량은 늘었더라고요. 빠졌구나. 아, 근력량도 줄고 그래요? 막혀있던 게 순환이 되어서 그런지 혈색도 정말 좋아져서 놀랐어요. 오늘 강남 다이트 후기를 올려봤는데요. 다이트 케어 전이랑 요즘 영상이랑 비교해보니까 정말 다른 게 신기해요. 케어 전에는 이렇게 러브핸들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죠? 다이트를 만나 식단부터 몸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개인별로 맞춤으로 진행해서 더욱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제 무리한 식단으로 요요 걱정, 다이어트 약 먹고 부작용 걱정하지 말고 누워서 쉽게 다이어트 해보는 거 어떠세요?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빠르게 체중 감량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이트 추천합니다. 다들 올해는 더욱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